빨라 빨라. 와 여기 어디가 빨라 이런 곳으로 가보네요. 네. 고의 공방이죠. 오늘 뭐 만드는 건가? 도자기 만드는 건가? 사실 어렸을 때 저 피아노도 열심히 했고요. 네. 태권도도 열심히 했고요. 네. 근데 심지어 도예도 했었습니다. 아 진짜? 아마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아,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사실 그 도예 공방 앞에 네. 그 타조가 있었는데 네. 그 타조 본 기억밖에 없다고? 네. 타조가 있었어? 네. 아니 그 되게 그 시골이었는데 시골에서 타조를 키워? 아마 타조였나? 그게 더 신기한데? 타조를 키우는 그게 더 신기한데? 타조였나? 아무튼 뭐 그런 되게 신기한 동물이 있었는데 네. 그거 보던 기억밖에 안 나요. 오늘은 어떤 걸 하나요? 네,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방탄 공방입니다. 방공방. 방공스. 누가 누구에게 선물할지는 비밀인가요? 아니요. 뽑기를 통해서. 아. 저에게 나에게 선물 있나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아마 아는 상황으로 다시 공개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와우! 제이홉! 와우, 제이케이! 제이홉, 야! 오, 야, 좋아! 좋아, 뭔가 한 방에 나왔네요. 아, 네. 원래 항상 구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 제 도자기는 아마 오래 먹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요? 와! 깨질 것 같죠? 바로 받자마자 깨트리는 거 아닌가요? 집에 그 장시장에 바로 세워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도자기는 잘 사용해 줄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제 도자기는 여기서 갖고 갈지 잘 모르겠어요. 놔두고 가잖아요. 항상 해외에서 선물 하나 줬는데 그 해외에 놔두고 왔더라고요. 아, 제 도자기는 오늘 만들어 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면 뭐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전문적인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오늘 도와줄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박수! 사연 소개 간단하게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째 도자기입니다. 와, 23년째. 하태훈이라고 합니다. 와~ 부탁드립니다. 저희 막내가 22살이거든요. 네. 아, 네. 근데 23년째 하시고 계시고 정확히 세상에 스타일 없을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각자 자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네. 가보자! 배워보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려라 방탄! 와우! 오, 이게 오! 흑덩어리, 흑덩어리. 고의 흑이군요. 약간 뻥튀기가 생겼다. 우와! 오! 오! 아, 와! 여러분 일단 요게 좋아요. 철 시작은 이겁니다. 이게 다 돼요. 다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요거 다르네. 자, 이게 오늘 사용될 백자토예요. 얘를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건조를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돼요. 와. 그럼 저희 오늘 만들어도 오늘 가져갈 수가 없겠군요. 네. 그리고 보통 한 1250도에서 한 번 더 구워지면 최종 완성이 돼요. 1250도. 네. 일단 깨지면 어떡하나요? 아, 네, 깨지는군요. 내 마음도 같이 깨지는구나. 네, 네. 그러면 뭐 어떻게요? 뭐 먹을 거예요? 뭐 아, 그래.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네. 뭔가 보니까 한 다섯 개는 깨지지 않겠냐? 5일 뒤에 받았는데 다 깨져 있어요. 자, 작품입니다. 다 깨져 있어요. 와랑창. 근데 오늘 주의하실 점이 도자기를 흙을 만들 때 절대로 이렇게 흙이 겹쳐지게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깨지는 얘가 돼. 얘가 혼자 깨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폭탄처럼 터져버려요. 얘는 그냥 버리시는 게 어때요? 아, 한번 겹쳐지. 네네네, 겹쳐져 버리. 아싸,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네, 네, 보여주시죠. 네, 지금 여기를 만져보시겠어요? 지정? 네, 한 번만 만져보시겠어요? 이 느낌이랑, 네. 이 느낌이랑. 아, 짧죠? 와, 좋아! 좋아! 와, 좋아! 한 만져보세요. 오, 말랑말랑해졌어. 내려야 되네. 얘랑 아파. 야, 내가 내 손이 더 아파. 얘랑 눌러보시면 바로 차이가 날 거예요. 딱딱해. 네네네. 그냥 두둥기는 것만으로도 이게 말랑말랑해져요. 자, 이제 반죽 다음에 중심 잡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손은 약간 안쪽으로 가주도 돼요. 안쪽. 안쪽. 왼손은 이제 바깥쪽. 오. 오늘 이것만 만들어도 성공이거든요. 야, 이대로 종이 되겠는데? 이대로 지금 뭐 있다 써요? 30분. 이게 중심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되면 이제 만드는 걸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어우, 멋있다. 호박, 형은 그 방에서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큰 컵,
큰 컵. 형 큰 컵 원한다. 오케이, 큰 컵. 이만한 컵이지. 형 제가 텀블러 만들어 드릴게요. 텀블러 좋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 형 이런 거 원한다. 사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우. 이거 딱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야, 내 건 가벼워서 그래. 자, 이거 살짝 놓아주고. 오, 야. 바로 나이가. 아우, 이거 기분 좋네. 춤이나 초도도 해라. 춤이나 초도 해. 춤이나, 춤이나. 쌤, 지금 어때요? 저 오, 네, 잘하셨습니다. 아, 봐봐. 네네. 에이스, 에이스, 얘들아. 어, 남자 혹시 내 도움 필요해? 올려야 되네. Oh, my love. 아, 느낌 이상한데, 이거? 느낌 이상한데. 느낌 이상한데. 느낌 이상한데. 아래. 이렇게 하나요? 네. 아, 따뜻해. 오! 너무 내가 많이 잡는 거 아닌가? 다 지금 난리 났어. 오! 와, 와. 이거 왜 개그 아니야, 계속. 오야. 그렇다 하지. 야, 보이냐고. 야, 나 그 단계도 안 가져. 형님. 그 단계도 그렇죠. 이렇게. 와우. 손날 오, 좋아, 좋아. 길어. 우와. 너무 어, 좋아. 이 다음. 네. 이거 괜찮죠? 네. 이 다음 어떻게 하는 거지? 내려주셔야 돼요. 아, 맞다. 형 거의 뭐 에펠탑이에요, 지금? 아, 예. 너무 길어요. 근데 저거 옷이네. 가라. 마! 이리로 가라.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잘 안 다니네. 도넛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니, 내 거 왜 혼자서 왜 자꾸 무너지는 거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뭐 아니면 도야, 애가 도는 게? 야,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바닥에 밀어니 많을까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페달의 속도를 전혀 가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뭐라고?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하트. 남자 하트.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마워, 봐. 약간 조금은 틀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할까요? 아, 잘 되고 있다가 욕심만 부리면. 어, 이것도 어 대박 대박이다. 야, 왜 떨어졌다. 어. 야, 남준아, 잘한다. 어, 남준이 잘하는데? 야, 어, 남준아, 됐다, 너. 됐다. 어, 남준아. 오, 잘하셨는데요? 잠깐, 이 남준이한테 받는 사람 누구냐? 뭔데? 오, 야. 오. 아. 이거 뭐라고 하죠, 선생님? 이거. 이제 중지. 중지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오, 네, 잘하셨는데. 되게 태형이 묵묵하게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태형. 태형이 지금 모습은 거의 그러니까요. 장인이야, 장인 벌써. 작품이 완성됐어. 아, 너 인생이 제일 강력해. 앞으로. 뭔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오야, 남준이 봐. 우와, 야, 남준이가 확실히 그 손재주가 있나 봐. 고맙다, 야. 고마워. 해주세요. 나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힘들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알겠어. 이제 알 것 같아. 느낌 왔어. 너 게임이 나지. 나 오, 야. 야. 형. 뭐지 이건? 아, 안 되겠다. 야, 잘 가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흙이 보통 한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흙이에요? 한 클래스에 쓰는 흙 양이 지금 이미 넘으셨어요. 이미 넘었대. 선생님, 흙 하나만 더 주시죠.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하나만 더 줄 수 있나요? 죄송한데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흙 써도 되나요?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 흙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이렇게 흙 다 써도 되는 거냐? 안 되지. 아, 좋아. 성화봉송. 예. 흙줄어서 내려가면 지금 흙거리 없대. 정구가 네 방을 위한 조명이야. 야. 오, 네, 잘하셨어요. 좀 더 깊게 해주세요. 어떤 거 만드실까요? 모르겠어요.
저 기파트는 저기 너 그냥 뭘 만들고 싶은지보다 뭘 만들 수 있는지가 먼저. 그렇지 그렇지 바로 맞아 그런 거 같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야 지금. 야 나는 이 보기와 아주 연관이 없는 사람이란 건 알겠다. 또 떨어졌다. 나도 전혀 연관이 없어. 아 안 되겠어요. 이거 일단은 나 누구였냐? 진영한테 주고 형 이거 어때요? 그게 뭔데? 형 누가? 나 뭐 하냐?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말이야. 달방 체험 최초로 실패인가? 전원 실패? 야 남준이 잘했어. 형 맞는 것도 없어요? 아니 다 만들었었는데 막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야 기분 기분 좋은데? 아 잘라요? 아 저 지금 기분이 좋아져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야 정구야 잘했다. 아 정구 이거 이쁘다. 됐어. 오케이 나 접시 완성. 오, 멋있는데? 오야 제법 잘하는데? 네. 오 됐다 오 와 이야 대포를 만들어냈어. 바주거포 아니세요 그거? 오케이 아 나도 하나만 오케이 남준아 그래 남준아 너도 하면 어? 이게 뭐냐? 와 아무튼 뭔가 했어. 자 뭔진 몰라도 아무튼 완성. 자 뭐, 얼마 남았죠 시간? 10분이요? 10분만에 다 만들지. 고수됐어 이제. 됐어. 작품명 월드컵이다. 하트다. 와, 나 잘 만드는데? 아, 잠깐만. 진짜 와, 아 슈가 옆에서 다 이렇게 된다니까. 미안하다. 아니 없죠, 나 지금 그럴 의도 없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 안 돼. 아 이렇게 공기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줄게. 아, 죽어가고 있어. 그냥 잘라내 그럴 때 잘라내야 돼. 안 돼. 진영. 어. 이거 어때요? 강하게 그냥. 좋아. 오빠 형 클수록 좋아. 내가 너를 힘으로 이기겠다. 자. 왼쪽으로 해. 아니 막 말을 안 듣는 걸 믿는 거야. 왜 이렇게 날뛰노 이거. 기술 오야 바지 봐봐. 바지 멋있는데요? 바지 빈티지 워싱 팬츠예요. 오케이 이제 리얼 워싱진 된 거 이거 멋있지 않냐? 바지 멋있는데? 어 진짜 멋있다. 근데 나 이 바지 가져가야겠다 내가. 멈추고 돼요? 혹시 저 세 번째 거 이름은 뭔가요? 네루미. 네. 뭐야 그건 또? 이거 카메라 렌즈. 위에 지금 맞긴 맞아. 맞아요? 위에 자르는 거 아니에요? 위에 안 맞아도 진짜 안 맞아도 되잖아. 진짜? 아, 미안. 오우야. 네. 미안하다. 심심해가지고. 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허 뭐야. 대박이다 진영. 잠시만요. 형 뭐야? 진짜 망했어 지금 망했어. 아니야 됐어. 네네네네. 오케이 와서. 오 됐어. 그래서 자, 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 너 사라져. 너 사라지고. 오케이 나 됐어. 아! 좋아. 좋아. 어, 남준아 좋아. 남준아 봐줘. 형. 어 좋아. 시간 다 됐어요. 아니야 형 할 수 있어. 텔레비. 어 프린첼 만들었어 지금. 어 좋아. 진영. 어 파스타다 파스타. 아 좋아. 프린첼. 스파게티. 아 힘들었다. 야 니 많이 만들었네 니. 아 많이 만들었네. 오, 야, 정구가 느낌 있다. 오, 정국이. 오, 저거 뭔가 쿨 항아리 같은데? 네! 야,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꾸미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장식 이제 꾸미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걸 내가 꾸민다고 수습할 수 있을까? 꾸민다고 꾸밀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 얘가 솜물레라고 하는데요. 솜물레 위에 바닥면을 기준을 잡아서 얘가 한 이쯤 돼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신데요. 와, 진짜 멋있다. 네. 도자기용 물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 이용하셔서. 저 여기 꽃 붙였어요. 여기 형님들 봐주시죠. 야, 그거 뭐예요? 네. 그거 뭐한데 쓴 곳이에요? 태영이는 뭐 쓸 것 같지 않아도 그냥 장식. 오. 근데 사실 이거 제 거고요. 태영이 거 이거예요. 저 죄송한데 저 덩어리만 두는 거예요 태영이를? 이거 덩어리라니요? 하트 이고요. 뭐 나름 토네이도고 예술성이 되게 풍부한 아이다. 태영은 양으로 생각하는구나. 여섯 작품. 야 작품도 많다. 난 뭘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 받는 거야 내가? 네.
뽑아,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어, 좋아. 야, 지민아, 나 지민 하트 줘줄게. 지민이가 이 컵에 꼭 물을 담아 먹었으면 좋겠다. 아렘 적어줘야 되겠다. 아렘. 아, 누가 봐도 그냥 진영인 것처럼 해야겠다. 야, 호박. 봐봐. 우정컵. 오. 느낌 있지? 느낌인데? 그냥 깜짝 놀라지 마라. 생각보다 예뻐서 이거 다 됐을 때. 뭐야? 왜 그걸 왜 그래? 어? 걱정하지 마. 그럼 이거 며칠 뒤에 오는 거예요? 그다. 보통 한 2주 정도 소요는 돼요. 야,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 깨나. 오, 진짜. 이거 이쁜 거 같아, 이거. 야, 와, 이게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술을 한번 표현해보자. 뽕? 오! 뭔가 느낌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 끝났어요. 그만해. 자, 그만해. 그만. 붓에 손 놓기. 자, 붓에 손 놓습니다. 박지민 나. 자, 붓에 손 놓습니다. 손 놓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찍는 거 막고 있어. 그만. 안 돼. 안 돼. 지민이 안 돼. 안 돼. 붓나, 지민아. 지민아. 안 돼. 너. 그만. 오케이. 안 돼. 지민아, 그만. 오케이. 그만. 그만. 이제 끝났다. 끝. 끝. 아, 진짜 너 어릴 때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 말 부럽게 안 들으시고. 뭐야? 2학년, 2학년 때요. 뭐요? 저 반장 분연했어요, 분연. 오. 진짜 처음 듣는 사실인데? 자, 그만 하세요. 자, 그만하자. 오, 진짜 형. 나 비 넣어야겠다. 그만하라고. 오케이. 처음부터 본인 잡고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강화도 대포 컵인데요. 이름. 일단 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그니처 사인. 오, 있고요. 사인 있어요? 어디요? 있고요. 진짜 최악이네요. 건너편에 지민 하트, 지민이가 받는 컵이니까 지민 하트 있습니다. 어디요? 지민 하트. 오. 좋네요, 멋있네요. 네, 제요. 고마워요. 자, 뭐 제요. 저는 좀 느낌 있게. 클래식하게 갔습니다. 오, 클래식. 한번 돌게요. 잡아주세요. 오, 재요 괜찮아. 여러분, 저는 진영한테 선물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클래식하게 다과를 담을 수 있는 그 접시와 500ml 컵을 준비를 했어요. 네, 뭘 담아 먹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맛있는 음료를 담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아요. 자. 남주 씨. 자, 우선 저는 이제 동상의 화합이 컨셉이고요. 네. 제이홉과 이제 아래. 그래서 제이홉은 이제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과 그리고 제이홉의 상징인 빨간색. 저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네이비와 브라운으로 데코를 했고요. 아, 나중에 저희 다 시리얼 바라보려고. 시리얼. 좋지, 네. 좋지.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자, 정국이. 저희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RMC요. 정국인데요. 일단 형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차우려 먹으라고. 아, 좋죠, 요즘. 뚜껑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먹으로 덮으면 될 것 같은데? 녹차 넣어서 여기에 따라 드시면 돼요. 차차 세트를. 네. 감사합니다. 좋아, 멋있는데? 진짜 멋있는데? 네. 자, 진영. 네. 자, 음식을 뭔가요? 음식을 시켰어요. 네. 자책을. 배달이 왔어요. 네.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 좋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담아 먹을 수 있는. 그걸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접시.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미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네. 아, 이 화끈하게 큰. 아, 알지. 알지. 럼줄, 럼줄. 뱃사람. 그쵸. 딱 그래서 아, 저는 바로 비기를 안 끄면 저기. 내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저런 거. 그러게요. 아이고, 배야. 야, 찍으라고 하세요? 아이고, 배야. 자, 아, 야, 잘 끝났습니다. 진짜 웃기다. 저는 일단 몇 되지 않는 백토의 이 깔끔함. 아, 알죠. 이 깔끔함을 뭔가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멋을 안 남자고. 저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막 고대 그리스 신들이 그 막 먹는 그 넥타르 장하는 느낌이 안 해요, 형님. 그리고 두 번째는 꽃. 아,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꽃, 이거 근데 이거 본인이 가지신다. 네, 제 거예요, 이거. 넌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안 터진다고 하십니다. 아, 이 그대로 보면 된다고 하시는데 표정 보니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구워지면 되게 예쁠 거예요. 자, 우리 태형이.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작품인지. 마지막 제가 보니까 떨어지는 것까지 퍼포먼스였어요. 떨어지는 거에 생각한 거야, 저거. 저게 완성작. 그러니까, 어떤 작품인가요? 이게 이제...
떨어진 주전자. 여기로. 어떻게 물어? 어떻게 물어요? 혹시 물어? 물은 어디로 채워놔요? 저기로. 저 물 다 따르려면 한 시간 걸려. 절절절절. 물 채우는 것은 아직 따로 발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있어요. 아, 손님한테 오늘대로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 의심 찾아야겠다. 일단 상권이 있네. 네. 채권은 있고요. 또 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 이어. 여. 네. 왜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따. 아닌데. 아니 저게 근데 저게 돌아가는 손잡이가 아니잖아요. 저게 굳은 거 아니야? 이렇게 구워서. 아, 야, 태영 씨. 이렇게 따는 거예요. 태영 씨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 저거 잡다가 손 다 뒤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좀 높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술성도 높네. 아, 좋네요. 아, 아, 예, 예술이란 어렵네요. 이거는 사이가 아니 사이가 되게 안 좋네. 어. 내가 아까 저 내 작품 한 작품이 전체가 작품이네 저게. 저 네 개가 하나에. 그러니까 이 작품끼리 관계도 생각을 해가지고. 저거 진짜 예술이요. 거의 DNA인데 지금 저 아, DNA 안무 아니에요? 이거는. 사케. 어. 사케 통보. 오. 이거를 어디다 넣죠? 사케를 거기 따라야 된다고요? 복분자로 해요. 올해 왜 복분자? 백토로 만든 거 뭔가요? 저 마지막 백토 작품인데. 저거. 이거는 그래 부가요. 이거 지금 하와이에서 그냥 부. 저거 그 소라 껍질이네. 여기 구멍 있습니다. 구멍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닫는 거예요? 이거는 깔때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렇게 넣는 거야. 이게 고급진 한식당 보면 아... 주전자가 좀 달라. 아니 어디로 채우냐고요. 입구가 좀 좁지. 이렇게 자 불어주면 안 돼. 부. 아 멋있네요. 난 저게 제일 웃겨.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들 만든 게 완성이 됐어요. 네. 아, 완성된 작품을 또 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거 돌다가 떨어진 게 너무. 아 여러분들 아 멋있다. 아 너무 좋네. 아 명장면 나왔네. 미치겠다 진짜.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데리고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도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도예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이런 답답한 친구를 진짜, 데리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되게 심신이 돼요. 네, 갈까요? 클로징 할까요? 저희가 달려라 하면 방탄 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방탄! 네. 아, 선생님 달려라 해주시고 아, 제가 그래. 다 같이 방탄 하고 싶어요.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선창해 주시죠. 아, 네. 달려라! 달려라! 방탄! 재미는! 좋아요, 도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도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진짜 웃겼다, 저거. Yeah. Yeah. 네, 안녕하세요. 네, 작품이 한 2주 정도 이제 초벌, 재벌에 거쳐서 완성된 작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무대 작업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열심히 잘해주셔서 지금 도신원과 같이 본인의 개성을 이렇게 넘치게 잘 살리셔서 아주 좋은 작품들이 나온 것 같고요. 내 의견이 어르신들 빅자 작품이 두 작품이 눈에 보이는데요. 작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작품이 너무 예쁜 작품인데 같고요. 이분도 작업인데 너무 잘하셨고 색채감도 너무 뛰어나게 공유해주시고요. 외부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 어! 야 나도 맞다고! 야 내가 알아도 소용 없어! 누구보다 저보다 힌트를 열심히 찾았던 사람 없습니다. 와 저게 결정적 힌트라니까? 아 난 아니거든. 아 난 지금 정신대체 왜 몰아봐! 내가 이거 열면 어떡할 건데? 진영이 무섭다. 뒤집으니까 이거야 있더라고. 증거를 다 버렸대. 아이고 같은 마을 주민끼리 얘기했어요. 사람 마을로 이사 가려고 한다가 있었어. 사람은 박진민들. 저 택배 기사야.
아니, 진짜 없는데? 진짜로 없는데? 아, 그럼 선생님이랑 일하면 이런 기분이겠거니 싶지. 화장하게 누구야? 너잖아. 오케이. 방금 나라고 했습니까? 아, 이게 뭘까? 아,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제작진도 이렇게 우리가 못할 줄 몰랐겠지? 아니 내 거 아니야 이거! 술이 진짜 그렇게 못한다. 뛰어오지 마! 뛰어오지 마! 야, 밤에 이야기하자! 밤에! 밤에 이야기하자! 말이 되게 평화로운데 지킬 게 뭐가 있어. 진격.